이게 올랐죠? 그렇죠. 네, 코너 선택자. 이번에 호미 쏩니다. 네. 합파했습니다. 호미 쏩. 피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적다 하더라도 수비, 리바운드, 꾸준히 팀의 화이팅을 끌어넣는 그런 능력이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 손정훈이 따라갔는데 지금 파울. 코너 아반도 베이스에서 컵니다. 아반도 오오 지금 실세. 네, 지금 아반도 선수가 오른쪽으로 가는 척 하면서 왼쪽으로 드라이빙 했는데. 네. 자, 정관장이 선수를 바꿔주십니다. 이종현 선수 들어갔고요. 박지훈 선수까지 들어갑니다. 네, 예. 정관장 선수는 지금 득점을 좀 만드는 팀이 잘 되는 플레이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박지훈 쪽으로. 공동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박지훈, 포터 키도. 박지훈, 들어오시 한번.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박지훈. 얼로 박지훈. 네, 오늘 렌즈 아반도. 아, 지금 아반도 포스로 32, 8점. 공격적으로 해도 됩니다. 아래쪽 얼어. 아래쪽 넣어줍니다. 이동현. 들어. 혼자 잡는데 다시 잡고 올라갑니다. 이동현. 다음 버튼 차례 좋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불안한 단계에서도 몸 밸런스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지금 세 번째 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딱 놀란 것 같아요. 가게 안 나오니까 밖에 있는 사람 움직여도 돼. So outside the room, and you play the but I still get it. 조금 중요한 조선적으로 그런데 반칙이 나왔어요. 맥스웰 선수의 파울이거든요. 예. 아 예. 이종현 선수 좀 아쉬워하죠. 그렇죠. 예. 네, 완벽한 블록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스탠드 오프 짧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조승순이 가져갑니다. 포스트업 시로 조승순. 이번에 포스트업 반칙. 반칙 3개를 했습니다. 오늘 맥스웰 선수의 이 수비가 상당히 좀 눈에 많이 띄네요. 그렇겠어요. 그렇군요. 자, 정관장의 공격이 되겠습니다. 박지훈. 수적으로 올렸습니다. 맥스웰 쪽으로. 정관장 블랙슬램! 그리고 아웃 넘버 상황입니다. 아반도! 나갑니다! 리드 트레이지! 아니면 정관장! 아, 정말 어디서 지금 스텝을 잡고 떴나요? 강력한 수비로 다시 한번 리드를 가져오고. 지금 전순 선수 뒤에서 계속 공을 걷어내고 있습니다. 네! 3점차 리드입니다. 최성원 오픈 찬스에 석점 실패. 지금은 타이밍 굉장히 좋았거든요. 예. 조르셀 이호야 여유 선수 자원과 신발은 신발은 두선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2점으로 예. 네, 일단 2점이 되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스코어는 64-64. 네. 잡아서 이로 치면 안 되잖아. 지금 3점슛을 계속해서 노리고 있는데 예. 지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반도의 반칙에서 위기를 잘 넘겨주는 전수 선수입니다. 따라가고 있다. 자, 다시 보시죠. 샤프란 14 맞습니다. 다음 패스 맥스웰 오픈 롱트로와 좋았습니다. 다시 리드하고 오픈 완전 정관장. 아, 지금도 굉장히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네.